지금 보시는 화면은 구글 맵스 화면입니다. 구글의 지도 서비스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걸어서 갈 때, 뭐 뛰어서 갈 때, 출발하는 장소, 제주시 한경면, 뭐 어디서 면사무소에서 혹은 제주시청으로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현재 위치에서부터 제주시청까지의 어떤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재밌는 것이 이렇게 변할 때 보면은 주소창이 있죠. 주소창에서 보면은 내가 출발하는 곳, 그리고 내가 도착하는 곳, 그리고 뭐 어떤 위도, 경도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맵스라는 것도 있고 HTTPS 이러한 것들에서 하나의 어떤 URL이 만들어져요. 이 URL이 만들어져서 어떤 웹페이지를 구글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구글 맵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웹페이지를 만들어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글 맵스의 어떤 특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마찬가지 여기서 앱에서 그대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화면에서 어떤 remember the place가 있고, 그리고 current location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시청을 갔어요. 제주시청을 가서 remember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 위치를. 그리고 지금 저는 한경면에 와 있어요. 한경면 사무소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럼 나의 current location은 한경면 사무소일 거고, 여기 저장되어 있겠죠. 그리고 내가 저장한 제주시청은 여기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보를 조합해서 경로, 루트를 우리가 약도, 경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선, 이걸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구글 맵스에 있는 이 기능 그대로입니다. 한경면, 지금 영어로 적혀 있죠? 한경면 오피스, 이거는 밑에는 제주 시티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러한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이렇게 웹 주소창의 주소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보면은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확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주소창은 확대가 안 되네. 여튼 이렇게 주소창에 어떤 우리의 검색어가 URL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블락스에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션 버튼이 클릭됐을 때, 그러니까 위치를 보여달라고 디렉션 버튼 여기 있죠? 이걸 클릭했을 때입니다.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창에서 웹뷰어가 열리면서 구글 맵스가 여기에 표현되는 거예요. 웹뷰어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그렇죠? 웹뷰어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어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블락스에서 유저 인터페이스에 있는 것을 넣었었죠. 넣었는데 이 웹뷰어라고 하는 여기 있네요. 이 밑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 웹뷰어라고 하는 것은 웹페이지로 다 보여져요. 그래서 구글 맵스 자체도 웹페이지잖아요. 그래서 구글 맵스도 웹페이지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URL이 필요해요. URL은 웹페이지의 주소죠. 그래서 webviewer1을 불러서 go to URL, 어떤 주소로 가자. 그 주소가 어떤 주소냐 하니까 이런 주소란 말이에요. 이런 주소가 어떤 주소냐 하니까 Google Maps, mapsgoogle.com에다가 DM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current latitude 라벨의 텍스트, 콤마 찍고 current longitude 라벨의 텍스트,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좀 글자가 좀 암호 같은 게 적혀 있고, 그리고 이게 destination address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DADDR 돼 있고, 그리고 목적지 remembered latitude 라벨의 텍스트, remembered longitude 라벨의 텍스트, 이렇게 이것을 글자를 조인시키는 거예요. 조인시켜서 하나의 URL을 만들어냅니다. 그 URL이 바로 이런 URL이에요. 보면은 출발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한경면 사무소, 그리고 슬래시하고 목적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시청, 위도 33.425588, 경도
126.08132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의 주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주소를 이렇게 텍스트를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지금 만들어서 만들게 되면은 이 주소는 어디서 왔나요?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디자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에 두 개에 있는 이 GPS 정보, 요 녀석과 요 녀석이죠. 그죠? 요 정보와 그리고 이 어드레스, 지금 unknown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current location을 위치 센서가 잡아내죠. 그죠? 그리고 current address 여기 있는 정보와 그리고 목적지에 있는 이 정보, 그죠? remember the place의 이 정보, 그죠? 요것을 서로 조합을 해서 구글 맵스라고 하는 웹사이트,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띄워주게 됩니다. 그것이 요 과정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그리고 현재 위치와 current location이죠. current latitude label, current longitude label, 현재 위도 경도, 그리고 목적지의 latitude label, longitude label, 목적지의 위도 경도,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글자들을 넣어서 이거 전체가 하나의 URL, 웹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irection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페이지가 구글 맵스 페이지죠. 구글 맵스, 구글 지도 페이지가 만들어져서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될 겁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